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패션 브랜드인데요. 보니까 막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다 아실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의류 브랜드 순위 탑 10.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스위스의 롤렉스입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인데요. 주제가 패션이어서 들어갔습니다. 시계 디자인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화려함보다 안정성이라던가 튼튼함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롤렉스는 다른 시계 브랜드보다도 정확성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수심 깊숙이 들어가도 시계가 고장나거나 오차 비율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만큼 정확성과 내구성에 집중해서 현재 롤렉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9위는 일본의 유니클로입니다. 여기 나온 9개의 브랜드보다는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데요. 기획,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다 하는 의류 전문 소매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을 절감해서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니클로는 베이직하고 캐주얼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회사인데요. 옷에 붙는 장식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실용성을 중요시합니다. 또 가격이 싸고 실용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유니클로를 이용합니다. 8위는 이탈리아의 구찌입니다. 이탈리아 3대 명품이라고 불리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탈리아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어디가 이탈리아를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톰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구찌에다가 에로티시즘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데요. 에로티시즘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야한 거. 야한 거를 구찌에 도입시키고 부각시킵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 글래머하고 쾌락적이고 섹시하고 모던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광고에서도 똑같이 그런 컨셉으로 광고를 합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대박이 터집니다. 구찌도 폭풍 성장했고요. 당시 광고를 볼까요? 아, 좀 야하죠? 이게 더한 것도 있긴 한데 올렸다가는 노란 딱지 받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위는 스위스의 까르디에입니다. 역시 시계의 본고장답게 시계 브랜드입니다. 롤렉스가 안정성과 정확성이라고 한다면 까르띠에는 장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뻐요. 다 하나하나 장인이 정교한 세공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들인데요. 동식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까르띠에는 여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여성용 고급 시계에 있어서는 롤렉스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6위는 프랑스의 루이비통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짝퉁이 많아서 그런가? 네, 아무튼 루이비통은 무도질 과정에서 다른 가죽 소재들과 달리 어떠한 화학 소재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죽 자체의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식물성 염색 과정을 통해서 코팅 효과가 자연스럽대요. 네, 루이비통 말로는요. 그리고 이 가죽을 통해서 하나하나 100% 수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루이비통 가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루이비통은 전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되 모던함을 계속 주입시켜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5위는 프랑스의 에르메스입니다. 브랜드 가치 12조 808억 원입니다. 에르메스는 가방 같은 가죽 제품을 중점적으로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르메스의 가죽 가방도 루이비통처럼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웨이팅을 1,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지도 않고 품질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에르메스가 세계 5위의 패션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위는 독일의 아디다스입니다. 브랜드 가치 15조 2,909억 원입니다. 이제 좀 비싸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나온 순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입는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뭐 말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디다스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무튼 상당히 나이키하고 경쟁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요. 스포츠 스타나 팀들을 후원시켜서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베컴이라던가 메시 같은 이런 스타급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과 계약을 해서 자신들의 전문 브랜드를 붙이고 있죠. 3위는 스페인의 자라가 선정되었습니다. 브랄드 가치는 18조 7,127억 원인데요. 자라는 유니클로와 마찬가지로 SPA 브랜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자라는 상당히 신상품이 나오는 시간이 짧아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공급되는 곳이 자라여서 꽤 많은 옷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단이 좀안 좋아요. 특히 코트나 니트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그리고 일단 가격도 좀 부담스러운 편이에요. 가성비를 보고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라만큼 세련된 디자인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잘 골라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위는 스웨덴의 H&M입니다. 브랜드 가치 20조 3,148억원입니다 계속 SPA 얘기를 하는데 H&M도 SPA 기업입니다. H&M은 자라와 라이벌 격인 회사인데 자라가 세련됐다고 하면 H&M은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주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만약에 브랜드를 딱 처음 정할 때 H&M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위는 나이키입니다. 브랜드 가치 29조 9,376억원입니다. 역시 아디다스와 마찬가지로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거의 스포츠와 관련된 건 다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는 다양한 기업과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기존 제품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1,700여 가지의 스타일을 탄생시켰다고 해요. 뭐 우리에게는 운동화하고 뭐 티셔츠겠지만 아무튼 영광 1위는 나이키가 차지했습니다. 예, 올해 한 영상 중에서 가장 자료 수집이 어려웠던 영상이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기업의 특징이 잘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전세계 의류 브랜드 탑1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의 영상일지 여러분이 직접 댓글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